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말씀이 굉장히 키된 말씀이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을 에스겔이 예언할 때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저들이 급하게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안에 법궤. 이 성전의 소중한데 가장 중요한 법궤인데 법궤는 빨리 옮길 수가 있어서 그때 적군에게 빼앗겨진 법궤를 숨겨놨어요. 아마 어디에 숨겨놓은지 꼭꼭 가장 중요한 법궤. 땅속에 묻어버렸는지 어쩐지 그때 법궤가 사라지고 나서 지금까지 법궤가 발견이 안 돼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법궤가 사라져서 없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왔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 사울왕 성령 받고 떠나서 임하는 것하고 내주, 내주. 신약의 보혜사 성령이 내주한 성령이 너희 속에 내 영을 주겠다. 이 약속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만약에 지금 있다면요, 그 법궤 앞에 절하고 날 우상 숭배할 것 같아. 하나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법궤에 그냥 어디에 꼭꼭 숨어 있어요 지금. 뭐 그래놓고 법궤가 없어진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신약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하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말씀이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고 또 새 영을, 자, 맑은 물과 또 새 영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또 엔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도 또 새 영을,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 된다 하고 두 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새 영이 오게 되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무디고 단단해지고 굳어졌어요. 근데 그 굳은 마음을 뭘로? 내 영은 성령이 아니고는 풀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지, 철학 같은 얘기해봐요. 절대 내 영을 터치가 안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여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말씀인데 바로 그 토양에 의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밭을 흙으로 말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옥토는 바로 단비가 내리면, 비만 내리면, 부슬부슬 비만 내리면 굳어진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옥토가 돼요. 오늘 또 성령의 은혜만 참 강팍해, 완하게, 무디어, 아주 독한 사람이야. 그러죠? 물기가 없으니까. 물기가 없으면 돌덩이에요, 흙이. 아, 성령의 단비를 줘버리면 부들부들 풀어져버릴 건데.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 율례를 행하게 한다. 성경 말씀의 율법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못 지켜요. 율법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대로 못 지켜요. 왜요?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히다이 뭘까? 새 영이 들어오면, 성령의 은혜가 오면 율례를 행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해, 여러분요,
서로 사랑하라. 알죠? 사랑하면 나 좋은데 안 되네. 용서. 아이고 나한테 고통 주고 그 나쁜 사람 용서 안 돼요. 근데 마음이 굳어졌어. 안 된다니까요. 뭘로 될까? 성령의 은혜가 오면, 성령의 은혜가 오면, 너 내가 너 용서했어? 너도 죄인이야? 보혈이 너를 씻어줬어. 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도 죄인이고 지옥 가야 돼. 너 은혜 받고 너 용서 받았잖아. 왜 못 하냐? 아휴, 주여. 근데요. 안 돼요. 그래서 울고 기도하고 용서 마음 주세요. 내 마음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오면 이제 내 마음 부들부들 그래. 인간은 그럴 수 있지. 뭐 이제 안쓰럽고 짠하고 그 사람 나도 그 형편 되면 그렇게 되겠지. 사람이 급하면 별거 다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이해가 되고 용서되고 마음이 쫙 풀어지면 포근한 마음 깨안을 수 있는 게 어디서 성령이 와야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 영이 와야 된 것을 히브리서에 다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언약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언약, 신에서는 언약인데 새 언약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와,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넣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이 검이 되고 생명이 되고 씨앗이 되고 우리 속에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가 뭐요? 돌이켜야 돼. 언제 돌이켜요? 내가 죄를 깨달아야 돼. 내 생각과 마음이 더러운 걸 어떻게 알아요? 빛이 들어오고 여기에 햇빛이 따르면 먼지가 보여요. 전기불은 안 보여. 아버지,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회개가 되고 통의가 되고 내가 주하고 더러 악한 가장 악한 자구나 이걸 깨달아.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금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자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지, 말씀의 능력으로 나와야 나를 변화시키고 뭘로 변화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 변화되면 그때 영이 열려서 분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 뭘로? 새 영이. 응? 영이 들어와야 돼요, 영이. 제가 지난번에 신방한데 참 재미있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어린아이 같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래.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 말씀 은혜가 돼갖고 이 청년이 눈에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되고 새벽에 나오고 많이 바뀌어졌대요. 아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 아는 말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 말씀이 그 청년한테는 새로워졌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영이 열린 거예요. 막 은혜를 불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의 법이 말씀이 들어와야, 생각과 말씀 안에 들어와야 내가 아 이런 사람을 살아야지. 이게 옥토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주여 주여 아멘 사람 주여 주여 다 믿는 주여 주여인데 아, 못 간대요.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대요. 아, 참 고민이네. 그래서 천국의 커트라인이 몇 점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그러면 뜻대로 어떻게 행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야, 우리가 구원 믿으면 돼요. 그래, 믿으면 돼요. 진짜 믿음이 뭔 믿음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자, 마음으로 믿는 과정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영접기도 해야, 영접기도 해야죠. 자, 따라서 하세요. 예, 따라서.
사형이 그대로 영접해서 오늘 구원받은 날짜 딱 당연히 천국 가요. 아니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기 다 가라고? 그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여기서 문제가 있구나. 물론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심만 했지 마음으로 안 믿었어. 진짜 믿었으면 그렇게 되는데, 믿었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엄마 나 믿어. 그래 믿어야지. 뭘로? 생각과 마음의 말씀의 법이 기록이 됐으면 여기서 회개가 되고 끊고 버리고 거룩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구나. 그 마음과 생각이 뭘로? 성령이 와야 마음과 생각이 기록이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어가서 바로 여기구만 이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기를, 야 이제 마지막에 뭐란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28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나 하나님 잘 믿어요. 주님이 말하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간단히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아이고 하나마나하실 그런 말씀 하시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네 하나님 그렇게도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로 세상 것 버리고 끊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생기면서 그분이 하나라는 것을 유일하신 분, 통치하신 분, 나의 왕이신 분, 나의 주인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너를 지배하고 너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다. 그 얘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못 낳는데 한 50, 70 돼가지고 어제다 아들 하나 얻었어. 여러분 그 감격은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 아이 아빠 엄마, 야, 아빠 엄마 그래 나한테 아빠 엄마라고. 오 내 새끼 내 새끼. 어렵게 낳은 새끼는 그러겠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고. 변화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질 회복이 쑥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면 여기서 33절 36절에 뭐냐니까 황평에 건축되고 경작이 되고 에덴 동산 같겠고 이런 쭉 회복의 얘기가 나와요. 저는 크게 두 번째 이제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간단히 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까? 바꿔줘야 되잖아요. 회개해야죠. 누가 이길까요? 본문 31절 3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남았어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스스로 믿게 버리라. 스스로 내가 미워.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한탄할지어다. 스스로 부끄러워 한탄 좀 해봐. 스스로 미워봐. 스스로 한탄 좀 해봐. 반들반들 해가지고 뭔 말을 들으면 안 듣고 어떻게 설교 말씀대로 산다요. 이렇다면 그러란 뜻이겠지. 두리뭉실이 넘어가니까 회개가 안 되죠. 스스로 미워야 되고 스스로 한탄해야 될 거 아니오. 애통해야 될 거 아니오. 똑같은 설교 그래도 꼭 똑같이 안 변해요. 귀로 시식으로 듣고 가버려요. 어디서 변화되겠어요? 죄를 아파하고 고통을 느껴야지. 내 인생 이렇게 살아 안 되겠는데 해야지요. 누가 성령 받은가? 사도 2장 30 말하길 그대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야죠.
설교 잘하는 사람은요, 겁을 콱콱 집어 찔러야 되거든요. 아, 좀 평안하니 오늘 좀 위로 기쁨 좀 주시지. 막 부담만 주면 어쩌란 말이오. 내가 포듯이 나왔구만. 이래갖고 은혜 받까요? 마음에 찔려. 나는 검 가지고 와서. 내가 밤새 검을 갈아야 돼. 날선 검을. 그냥 영과 혼과 관여 찔러 쪼개야. 회개는 구약의 재물은요. 각을 뜨고 찔러 쪼개가지고 똥 밖에 불사르고 불로. 그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찔러 쪼개고 있어. 이제 좀 이따 기도할 때는 이제 불로 태우고 성령의 불로. 그래야 산 재물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회개하여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죄사함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회개, 죄사함, 성령 선물. 회개해서 죄 용서가 돼야지. 나는 여기서 또 많은 사람이 걸려. 나 회개했어라. 너 회개 난 죄 용서 안 해줬어? 성령으로 뜨겁게 가슴 치고 자르고 바꿔줘야 죄 용서 안 해줬다는데 참 용서 받았대. 탕감 받았대. 난 탕감 안 해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럼 뭘 알아? 성령을 선물, 성령이 와버리면 확실해. 용서됐구만. 좀 가겠구만. 성령 받아야 중간은 그래서 용서가 된지 안 된지 뭘 아냐고 성령 오신 걸 봐야지.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 말이야. 응? 변화가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성교원 앞에서 우리 어느 남자 집사를 만났어요. 몸이 아주 아파.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아주 중병이에요. 근데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싶어서 집사님, 자, 사람은 다 죽잖아요. 천국에 가게 되면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랬더니 나는 십자가 피 공로 믿고 그 피 용서에 의해서 은혜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대야. 와, 역시 내가 의심한 대로 맞았구만. 못 가. 뭐요?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니까 천국 간다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려고요? 뭐에 피 믿고 회개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답은 그 말을 못해. 아이고 얼마나 그래요. 나는 그렇게 착하게 못 살아. 나는 그러면요 나도 못 가요. 죽가요. 어? 그분 내가 알죠. 어?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오고 믿음 높고 은혜도 없고 식당 하면서 술 팔고 그랬는데 뭘 그 사람이 아이고 걱정이 돼갖고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시켜주고 불받으라 하고 이러고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지옥 가면 누가 책임이냐고 곧 죽게 생겼는데 이 설교 듣고도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여기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잘못은 뭐 정확히 잘 들었지. 이 구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라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노라. 세례받는다고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주고 세례받아도 회개 안 된 사람 있어. 세례 안 받아도 회개 이미 된 사람도 있고. 응? 얼마나 그러면서 뭐란가 나는 불과 성 물로 세례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 예수님 증거하고 알과 쭉정이 얘기가 나왔어요. 불과 성령세례만 알국이고 못 받은 사람은 쭉정이 불에 태운다. 그 불이 태우는 불이 무슨 불이겠어요? 지옥불이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무서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여러분 열천의 비유 잘하는 비유. 자, 이 슬기로운 다채는 기름에 준비했어요.
등자는 마음이고 기름은 성령이죠. 미련한 자체는 등불이 꺼져가니 그때 신랑이 오르다 그때 사러 가는데 늦었다고 했어요. 내가 모른다.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어느 시대인데 코로나 보더라도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토해본다면 뭐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라오디케 교회거든요. 불신자한테는 얘기하죠. 미지근해가지고. 미지근해. 마지막 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이래. 우리 현대 교회들 대부분 다 여기서 해당돼. 네가 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나 지금 다 부자요. 옛날보다 비교하면 네 공고한 거 영적으로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신령한 눈이 없어. 벌거벗은 거 예복이 없어. 알지도 못해. 알지 못해줘 지금.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인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금은 불 속의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불이 나 금이 나와요. 불숨을 빠져야.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한번 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고난과 역경 없이 믿음 잘한 거 봤어요?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 고난 역경 눈물 골짜기 통행하면서 믿음이 잘합니다. 가짜요. 원상 속에 비바람 안 맞았어요. 아무 걱정 없어. 근심 없어. 남편도 잘해주고 모든 것 풍족하고 괜찮아. 그런 사람이 깊이 기도하고 한 거 봤어요? 기도가 안 돼. 애통도 없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고난이 유익이라 이른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고난이 와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야 복음이 들어가고 애통해야 바로 은혜가 오게 되는데 마음이 지금 교만의 산이 높아잡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누가 은혜 받을까? 오늘 또 물질의 가난이 영적한 비슷하더라고. 다 힘들고 그 과정을 통과 그거 나서 기초를 다시 쌓고 고치고 나서 아스팔트 하기 전에 땅 파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난 믿는 사람 다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복도 받으면 되는데 국도를 먼저 파버릴 건데 그 파도 아프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파버리고 아스팔트 깔아야 될 건데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을 흰옷 사서 입으시라고요. 사대교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 밖에 없대요. 아내가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눈이 열려야지요. 성경 보면 잠만 와. 근데 무슨 성경 몇 개 읽고 눈물이 붕기 돌아야 된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게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징계를 매도 때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회개가 뭔가 그 다음에 20절에 같이 읽어 시작. 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영적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게 회개하라.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오고 싶다. 성령 받으라. 새 영을 줄 테니까 너희 속에 좀 들어오도록 해라.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은 딱 닫고 있으면 억지로 안 들어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안 받으면 천국도 못 가요.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냐고. 여러분, 미국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흑인이 쫓겨나가지고 계단에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대요. 왜 우냐? 흑인이라고 쫓겨나서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계단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걱정 마라. 나도 저 속에 아직 못 들어갔다. 나도 저기 못 들어갔어. 성령 없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몰라. 그런 얘기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은혜 받아야. 이 썬다싱의 이 생애에서 나온 주님 만나는 내용이 참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어두운 밤, 나는 기도하려고 혼자서 산림 가운데 들어갔다. 바위에 앉아 주께 나의 깊은 요구를 내어놓고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잠깐 있노라니 한 가난한 사람이 나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아마 구체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얻으려 오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가지고 있는 것은 다만 이 담요뿐 하나밖에 없다. 그대는 가까운 동네 가서 구걸한 것이 좋겠다. 그런데 보라, 내 말이 제 끝나기 전에 그는 번개와 같이 빛나기 시작했다. 실제 사람 빛나 그리고 불보듯 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고 사라졌다. 아,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생기는 주님이시다. 나같이 가련한 피조물에게 무엇을 얻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인 것을 밝게 알렸다. 나는 나의 미련하고 통찰력 없는 것을 슬피 울며 그것을 떠났다. 요같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 한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의 앞에 섰다.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또 나는 눈물이 젖어서 밖이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생명을 주는 광선과 같은 빛이 무엇이 힘있게 나의 마음에 부어 들어올 때 나의 영혼은 그 중에 잠겨들었다. 그때 곧 나는 사랑한 나의 구주와 나 앞에 선 것을 말았다. 물론 성자로서 대단한 나도 이런 체험 못했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주님 만나는 어떤 은혜의 사건 불도 받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누가 보면 12장 23절에 좀 무서운 말을 써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대. 주여 구원을 받자가 적으니까, 그 이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의 길은 이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오늘 구원으로서 저 자세히 말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 적습니까? 그때, 조물 들어 힘쓰고 애써라. 힘쓰고 애써도 못 들어간 자가 많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어? 어떻게 되냐고. 못 들어갔냐. 왜냐면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자가지고 나를 끝까지 쫓아오라 하겠는데 십자가 난지고 부인도 안 하고 주님도 안 따라오고 떨어지면 누구 책임져가고요. 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거의 천국 못 갔어요. 홍해 바다는 세례 받았고요. 반석에서 생수 마셨고요. 만나 먹었는데 왜 못 갑니까? 변화가 안 됐어요. 가나안 하루 2만 3천 명 죽었고 시험하다가 죽었고 오늘 그래서 정말 믿음이 뭔가, 참 믿음이 뭘까, 삶 믿음이 뭘까. 야고보 2장 14절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여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을 구한대. 자, 그 믿음이 진짜 믿는 거 보라고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혈복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거 주지 아니하면, 아니 배부르면 밥을 주고 옷을 입혀줘야지. 그걸 안 하면 말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예수님 만나고 모시고 예수의 생명을 살게 되면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뭔가 성령 거듭났으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행하면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 3장 14절 말하기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 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사랑이 나와야 돼. 사랑해야 천국 간다. 그럼 큰일 나요. 믿음으로 가요.
천주교에는 꼭 그런 식이요. 또 행위로 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의 심장 가지니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프랑스에서는 사랑의 사도인데 정말 여러분 거짓말 같은 내용인데 그대로 한번 띄워보세요. 프랑스 한동안 기도를 드리고 난 프랑스는 자기의 가슴에서 청빈을 사랑하는 사랑의 물결이 타오르고 있는 걸 느꼈다. 이에 프랑스는 곁에서 기도하고 난 마데오를 향해서 두 손을 베면서 황홀한 음성을 말했다. 오 형제 마데오여 그대의 몸을 나에게 던져줘. 그래서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마데오는 몸이 프란시스 손길에 끌린 듯 하지 그대로 공중으로 둥실 떠오르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의 몸은 창문보다 훨씬 더 높게 떠올라 한동안 풍선처럼 떠 있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 호흡은 거의 멎어 있었다. 그 마데오는 이 일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말했다. 프란시스 형제가 그 불타는 사랑의 열기에 내 몸이 공중으로 둥실 떠올랐던 그때 일만큼 내게 더 감격스러운 일이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저도 흉내도 못 내요. 아, 그렇군. 프랑스에 늑대도 회개시켰다는데 사람 죽인 늑대를 집으로 데려다 키웠대요. 2년 동안. 프랑스에는 꼼짝 못해 늑대가. 벌들어. 눈물 주르르고 영성 앞에 사랑의 열기에 그 늑대가 불쌍했다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은 죽대를 굴러 가고 오 형제 늑대요. 늑대가 와서 무릎 다 꿇고 손을 내밀어요. 목을 다 깨알아주니까 늑대가 눈물 주르르. 전설 같은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말 하면서도 인간의 갈등 힘들고 내가 사랑이 있어서 가슴을 깨알아주면 그새 눈물이 흘릴 건데 사랑은 없어. 맨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잡해 마귀가 돌아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자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나중에 오늘 본문 쭉 내용이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같이 많아지기 원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 그것도 내 기도해야 될지라. 마지막 38절 얘기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제물로서 불이 오고 불타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불도 받는데 때로는 안수해서 여호수아가 안수하니까 제일 심했고 제가 안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안수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참 은혜가 너무 감사한 일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아주 멀리서 오셔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어. 한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난 게임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네. 밤새 게임을 해요. 밤새. 근데 게임은 그냥 난 그 게임기 사람이 상대방이 있다고 하네. 그래갖고 돈을 주고 봤는데 엄청난 돈을 그냥 잃어. 그래갖고 뭐라고 하니까 막 성질내고 게임에 지니까 엄마 때문에 잘싸 막 그러면서 막 그래갖고 막 그다음 말 안 해 내가 하고 그건 새신자니까 말 누구 이름 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만나자고 만나고 제가 이 책을 주세요. 책을 이 책 한번 읽어주죠. 이 책 읽으면 내가 밥 한번 사겠다고. 근데 진 두 주 전에 그분이 왔어요. 안수받았는데 불이 났어요. 방에 터졌어요. 회개하고 울고 키가 나보다 워낙 그 덩치가 이래. 너무 감사해. 뭘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이니까. 근데 안수 한번 받는다고 된 게 아니오. 또 사람이 말씀이셔야지. 그래서 제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작정.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 약속했어. 오늘 5일째인가 나왔어. 어제 토요일에도 나와서 쫙 멀리서 와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어. 안수해주고, 매일 성경 3장 읽으라고, 계속, 응? 유튜브 말씀 들으라고, 왜 한국에 따라와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엄마가 같이 오면서 막 줄줄이 울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이에요, 성령이. 근데, 제가
손만 얹으면 그렇게 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제가 능력에 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어렸을 때 방언 받았대요. 근데 안 해. 그래갖고 이제 성의 역사에서 당연히 제가 맞생탱이도 손만 얹어갖고 막 불 받았다면 내가 남자들 살살 갖고 다 언제부터 싹 불 받게 부르던데 본인 사모해야 되고 엄마 기도가 있어서 다행히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가 오면 내 심령의 기쁨이 오고 시어리고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성령에서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 나라 내게 맺다. 성령, 성령 충만 받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불 받고 기도한 것 중에 안수도 받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주일날 한생하고 대기했어요. 밤에도 좀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은혜 받고 어둠 쫓아내고 이 좋은 시대에 성령을 받고 그러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강건하고 물질의 복도 옵니다. 강건하고 다 와요. 새 영을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셔서 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에 의해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열매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